젊은 의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시의원,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? 지역에 가면은 의원님이라고 안 불러주시고 그냥 우리 수지 이렇게 부르시거든요.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시의원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일처리 빠르다, 이렇게 싹싹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. 아, 그럼 아이고 수지야 하면서 반겨주시는 그 시민 여러분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? 네, 사랑하는 서울 시민 그리고 양천구 주민 여러분, 수지입니다.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MZ 정치인인 만큼 쉽게 생각하고 많이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또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많이 혼돈해 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네.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. 자, 항상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최수지 의원에게 정치란?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때로는 저랑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,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설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올바른 사회로 가는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서울 시민들과 양천 구민들 그리고 또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저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고 싶습니다.